최근에 광주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한 중학생이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습니다.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위를 달립니다. 잠시 뒤 교차로에 진입하던 택시가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. 순찰차도 와 있었고 구급차도 와 있어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길래 무슨 사고가. 킥보드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송모군.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며 보행자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냈습니다.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면허도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킥보드 대여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인데다 면허증 등록 절차도 허술하기 때문입니다. 면허 등록할 게 있는데 넘길 수도 있고 다음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QR만 찍으면 바로 켜지고. 허술한 법망 속에 킥보드 사업자들이 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공유 킥보드 이용 시 면허 확인 절차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 그렇다 보니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공유 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.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2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71건.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호입니다.